잠깐만요. 어, 여기 잠깐만. 두 분이 계시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. 누가 사장님인지. 자, 서 안테나의 선택. 둘 중 사장님을 맞춰라. 3, 2, 1. 정답인가요? 어, 진짜 맞아요?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어떤 가게인지 사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저희는 네. 그 이제 퓨전 이자카야 식으로 해서요. 네.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 음식을 좀 이제 퓨전하여서 이제 손님들에게 오. 좀 쉽지만 다양하지만 또 일본적인 또 쉽게 접하지 못한 음식을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이 사케전은 그러면은 이 다 사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구상을 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신 건가요? 네. 이 사장님 혹시 이 사케전의 유래를 아세요? 아, 그러면 안 되죠. 제가 사케전의 유래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. 옛날에 일본에 이 두 명의 이 무사들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다른 무사에게. 김 무사, 오늘 내가 술 한 잔 사케! 아, 와! 야, 이거 눈으로도 또 보는 맛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야. 사장님, 이렇게. 불쇼는 늘 해주시나요? 주문이 들어가면? 아, 예. 어, 뜨거운 남자! 야, 상은 남자! 아, 사장님이 반응이 없으십니다. 야, 드디어 나가사키 짬뽕이 나왔습니다. 박수! 야, 사장님 일단 감사드립니다. 이거는 뭐 진짜 그야말로 요리네요, 요리. 음식이 아니라. 어,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. 어, 감사합니다. 나가사키 짬뽕이 아까 해물, 엄청난 해물이 들어가고 이게 숙주까지 또 올라가네요. 아니,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게 1인분인가요? 예, 이제 나가는 게 이제 한 2만 2천 원에 네. 이제 이렇게 1인분. 1인분. 그러면 요거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4명 정도 와서 먹을 수 있을 양인데. 아, 딱 보셨어요. 제가 4명 정도 양을 딱 소화할 수 있거든요. 오늘 제가 한 젓가락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국물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소, 육수의 국물을 어 이게 뭐 홍합도 들어가고 뭐 새우도 들어가고 아주 진하고 불맛이 예술입니다. 자, 이것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오징어까지. 하지만 오징어가 먹으면 오징어만 먹으면 또 뭐 얘네가 새우가 섭섭해하겠죠? 그러니까 새우도 이렇게 먹고.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입에 다 들어갈런지요. 자, 나가사키 짬뽕 입으로 고! 아, 잠시 대화를 좀 나눌게요. 사장님, 이렇게 맛있는 또 나가사키 짬뽕. 이렇게 시원한 사케.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드셔야 되잖아요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 홍보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. 멋지게. 사장님 쑥스러우신가요? 자, 와이프 사모님 오세요. 네, 저녁 드시고 이제 좀 출출한 기가 가셨을 때 오셔서 저희가 메뉴가 뭐 회 종류도 있고요, 뭐 튀김 종류, 탕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꼬치 종류도 있고 오셔서 좀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회사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야, 좋습니다. 맛있는 요리가 있는 이자카야 대박. 사모님 한 잔 받으세요. 아우, 다리 300이면 서장훈이랑 똑같은데? 300까지